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밴디지, 띠밴디지 감는 법에 대해서 다시 다르게 설명드릴 건데요. 보통 흔하게 뭐 손걸이 걸어서 이렇게 매는 방식이 있는데, 이런 방식이 아닌 정권 라인을 좀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전 선수들이 시합 뛸때 많이 감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이 밴디지는 보통 뭐 그냥 면 소재의 신축성이 조금 있는 그냥 노바 밴디지고요. 요걸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건데, 한번 보세요. 자, 밴디지 라인이 좀끈 라인을, 자,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찍고, 요 정권 라인 쪽은 아직 보호를 할 건데, 요 손마디 넓이, 이 넓이만큼, 여기서 여기까지, 이 넓이만큼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. 손바닥 넓이랑 맞춰주셔야 돼요. 여기 맞춰서 새끼손가락을 조금 벌린다는 느낌으로, 자, 이렇게 해서, 칭칭 감아 볼게요. 자,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끈을 잡아주고, 자, 이 라인만큼, 똑같이 감아줍니다. 하나, 둘, 셋, 감고, 자, 여기서, 자, 빼볼게요. 뺄때 조심스럽게 빼주시고, 겹겹이 잘 맞춰져 있게끔, 겹겹이,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게끔 맞춰주시면 되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잡을 건데, 이쪽에 손잡이를 만들어주시고, 자, 보시면, 자, 이렇게 손잡이를 하나 살짝,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. 살짝 나오게끔. 자, 여기서 제가 이제 엄지손가락 쪽 라인으로 잡을 거예요. 이렇게 여기 잡은 상태고, 보시면은, 보이시죠? 엄지손가락을 잡았어요. 잡은 상태로, 자, 이대로 감을 거예요. 자, 한번 이대로 감아주고, 자, 여기서 대각선으로 넘어갑니다. 손 대각선 넘어와서 손목을 두 번만 감아 볼게요. 하나, 둘. 자, 여기서 중간부터,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상관없어요. 중간부터 들어가도 되고, 뭐 상관없는데, 저 중간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중간 들어가고, 정권 라인하고 옆에 라인 가려주면서, 다시 손목 한번 감아주고, 자,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 들어갈게요. 두 번째 놓고, 다시 정권 라인이랑 가려주면서 대각선으로 다시 손목 한번 감고, 자, 세 번째, 새끼손가락 마무리 넣어주고, 다시 똑같이 한번 손목 감아주고. 자, 이렇게 하면은, 지금 밴디지가 남는 거다 손목을 다 감아주시면 되고, 자,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되었거든요. 한번 보실게요. 이쪽 라인이 좀 더, 어떻게 보면 조금 두툼하게, 들어간 느낌이 들거든요. 정권 라인이나 이쪽 타격하는 라인 부분에는 다칠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전에는 한 겹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번엔 두 겹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더, 안정성 있게 좀 보호가 더잘 되는 느낌으로, 좀더 튼튼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사용하시면은, 좀더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지금 뭐, 손 크기에 따라 좀 이게 감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이게 밴디지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3.8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3.8m 정도 길인 것 같은데 요거를 감을 때손 사이즈에 따라 좀 생각을 하고 감아주셔야 될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에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었는데 손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두번 갖고 손잡이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. 손목도 한 번씩 들어가셔도 괜찮고요. 손목은 접히는 라인 부분으로 좀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손목이 고정이 되게끔. 자, 그렇게 해서 신경 쓰셔가지고 감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같은 손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. 보통 여성 손 사이즈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, 감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감사합니다.